짱선님입니다. 속보 100국가 다운로드 100만 돌파. 네. 어, 되게 기분 좋은. 그러네요. 네. 저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요거는 한 그래도 4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3점. 3점 줍니다. 3점. 3점 드립니다. 네, 3점. 1288님. 속보입니다. 배성재 자신의 코가 작다며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제 코가 뭐 네. 네. 자, 저는 그 신체 부위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네. 어, 들으셨죠? 접근 금지 명령 효과음. 어, 저희 바로 쏴드립니다. 아, 이 노래가 접근 금지 네네. 명령 효과음인가요? 네. 7660님. 속보. 박지성. 배성재의 친한 척의 스튜디오 항의 방문 중.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어, 저는 이거 좀 웃겼습니다. 뭐 웃겨요? 일부랑 연결도 되고. 네. 네, 연결고리도 되고 좀 웃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4점 줍니다. 뭘 4점이나 줘요? 네, 웃겼어요.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이동건님. 속보. 소가 말을 낳았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 좀 냉정함이, 냉정함이 필요했던 있어요. 것 같습니다. 네. 자, 2449님. 속보입니다. 무직 무리뉴 감독 거취 결정. 이게 뭡니까? 거취 네. 결정. 네, 거취 결정. 어, FC 슈돌이 8기 감독 취임. 참나. 귀엽네요, 근데. 네, 이건 좀 네, 귀엽네요. 귀여워요. 왠지, 어, 초등학생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뉴 감독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에 만에 이런 얘기 있고. 네네. 워낙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감독이 다음 팀이 어디냐. 네. 궁금해 하시는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슛돌이라니. 귀여워서 헛웃음 드리겠습니다. 네. 6435님. 속보. 오바마 본명. 오바마마로 밝혀져.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예. 네. 아, 이래서 효과음이 필요한 거구나. 네. 7260님. 속보입니다. 태우투 구원 커플에 구진엽 강원래 커플 전격 합류. 네. 공따리 샤바라빠빠. 이거 언제 똥내립니까? 예. 아재가 보내셨어요. 자, 9622님. 속보. 축구 국가대표 속옷 모델에 배성재 발탁.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헛웃음만 나오네요. 굿바이님이 아까 그 코가 제일 웃기지 않냐? 그러셨는데요.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서. 네, 그거 웃겼어요. 그래요? 네, 저만 안 웃겼군요. 박지성 형님 나왔을 때도 웃겼고요. 알겠습니다. 네, 9622님. 속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아, 에이, 읽었네요. 네, 어, 3946님. 속보입니다. 국방부 서머 날라가 모든 20, 30대 남자들 모두 재입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도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네. 전역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딱 1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안 꾸세요? 요즘? 어, 저는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네. 군 생활이 그렇게 막 힘들지 않으셨나봐요. 아, 힘든 만큼 빨리 잊고. 아, 정말요? 네. 저도 뭐 그냥 뭐 평균치의 힘듦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도 가끔 꿉니다. 이런. 아,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왜 다시가 이러면서도 이유가 꿈속에서 말이 되는 것들 네. 남자분들이시라면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속보 네. 배성재 어, 군대 꿈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이거 나 네. 오늘 한 100번 틀겠는데요. 네. 네, 김혜수님 속보입니다. 파워FM 긴 문자 20원 짧은 문자 5원으로 가격 내려. 오, 이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예. 저희가 항상 좀 송구스러워 했던 부분인데, 네. 요즘 같은 IT 시대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무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냥 무료로 접속해 계신 다음 티팟 라이브에 우리 팟수 분들이거든요. 네. 다음 팟 선수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7870님, 속보, 의성에서 붕어 낚시 중 인어공주를 낚다. 아니에요. 네. 아, 6151님 속보. 배성재 평생 솔로로 살겠다. 커밍아웃.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니, 본인은 웃고 싶으셨던 거예요, 권혁수 씨는?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웃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예. 2691님 속보. 권혁수 베텐에서의 못 웃긴 압박감에 못 이겨 모든 프로그램 하차 후 잠적. 아, 근데 예,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잘하고 있잖아요. 표정이 밝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예. 지난주보다 한결 밝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약간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생방송 중입니다. 네. 김정은님 속보 김정 이름이 김정은이야. 아, 하필 김정은. 유감입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 당선. 예. 아, 이게 예. 다른 분이 아니고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웃겼네요. 네, 예. 네. 아, 윤수인님 속보입니다. 미래 식량 해결 매일 뜯는 손톱에서 영양분 발견. 아,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습관을 네. 예. 발톱에도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나쁘지 않네요. 예. 네. 이분께는 한 4점 드립니다. 아, 예, 저도 4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지향적인 예, 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손톱 밑에 네. 균이 그렇게 많대요. 손톱 물어뜯고 이런 게 뭐 균을 미리 먹어두면 면역이 되나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 손톱을 깎거나 발톱을 깎거나 이랬을 때가 손끝이 끝에 균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라고 해서 꼭 손 씻으라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죠? 예, 너무 유익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아, 6008님 속보 김은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 때 왜 웃겨? 아, 이거 좀 웃겼는데. 아, 나 이거 좀 틀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웃겼어요. 김은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야, 아, 들이대.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김은국 씨는 이름 석자만 봐도 웃기죠, 요즘은? 아, 그냥 웃깁니다. 네. 네. 아, 9839님. 속보입니다. 나르는 자동차 다음 달 한국에서 판매 시작합니다. 아, 1500cc, 2000cc, 3000cc 금마다 금액 차이. 처음에 좋았었는데. 네, 예. 좀 뭔가 했네요. 네, 처음에 좋았습니다. 네. 351님, 속보입니다. 노래순위 금요일마다 응급실이 음원 다운로드 1위. 저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응급실. 예.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죠. 한 번씩 네. 다 불러보셨죠? 이거 저희,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일부지만 나갈 때마다 음원 다운로드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저작권료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예. 오늘 저작권료 한 100번 튼 걸로 나가시면. 아, 결국 남 좋은 일. 두둑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9539님, 속보입니다. 정식 아나, 조정식 아나운서, 배국가 덕의 청담동 매입, 빌딩 매입. 이 바보야, 진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음원으로. 네. 애석하게도 저희 SBS가 음원을 갖고는 있지만 네. 뭔가 저작권으로 인한 그런 건 등록 안 돼 있는데. 아, 그래 등록해 놓으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저희 배성재 텐에서 그 배국가 조성식 씨가 만든 노래를 네. 그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틀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적립해도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네, 따뜻할 예.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네. 네. 자, 윤수희님 속보 배성재 아나운서 현지 중계 갔다가 수아레스에게 틀리 선물. 아, 근데 수아레즈가 네. 좀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쵸? 역시 사람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윤수희님 또 보내주셨네요. 천만 탈모인 희소식. 서울대 연구진 베렌나루 머리 이식 성공. 어? 그거 괜찮네요.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베렌나루, 그러니까 뭐 이제 몸에 보면은 좀 네, 여기 그쵸? 뭐하러 있지 싶은 털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배꼽 아래 좀 거북스럽게 네. 좀 예,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다른데도 좀 여기 왜 있지 싶은 부위들이 좀 있긴 하죠. 네. 물론 다 나름대로 거기에 그 모발이 있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네. 아, 그런 쪽으로도 이식하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 베레나루 씨요? 예, 저는 좀 없거든요. 없으세요? 예, 머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풍성하시니까요. 아, 예. 자, 아, 오늘 허언증 중증 환자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성재 텐에서 내 마음의 허. 이번에는 허언증 뽐내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아, 저는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허언 보내주셨던 손톱 물어뜯는 손톱에서 영양분이 발견돼서 미래의 식량이 해결됐다. 예, 윤수인님께 이분이 여러 개를 보내셨어요. 예, 여러 개 많이 보내주셨어요. 소개됐고요. 예. 웃기기는 김은국 씨. 아, 그러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됐다는 얘기가 제일 웃기긴 했는데. 아, 짧고 강렬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김은국이라는 이름 석자만 봐도 요즘 웃기기 때문에. 네. 이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